산업 자체가 성장상 산업인데 그런데 시장에서 소화되어 가지고 주가가 빠져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데 똘망한 선두 그룹에 있는 애들을 딱 사가지고 들고 있으면 수익 되게 많이 납니다. 그러면 좀 부장님 올해 좀 관심 있는 섹터라든가, 예. 뭐 혹시 유망 종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좀 있을까요? 어렵죠. 네, 어렵죠. 예, 그리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우리 김 작가님 TV에서 또 이 팬들은 저를 또 처음 보시는 분이 있을 그렇죠. 수도 있고, 네. 또 본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제가 그 회사에서 뭐라고 할까요? 제어당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종목입니다, 종목. 그렇죠. 왜 그러냐면요. 증권사 직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종목을 추천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증권거래법이. 그렇죠. 제가 그래서 목 놓아서 이 얘기를 합니다. 왜, 뭐, 다른 사람들은, 그냥, 소위 우리는 그냥 민간인으로 표현할게요. 연예인 아니면 민간인, 증권인 아니면 증권맨 아니면 민간인. 네. 다른 사람은 종목을 막 얘기해도 돼. 그렇죠. 근데 왜 우리는 이게 직업이고 우리가 나름 전문가인데. 전문가 얘기를 못 해. 네, 우리 못 하게 돼 있어요, 종목을. 특히나 제가 종목을 얘기를 했는데, 네. 제 고객이 가지고 있어요, 종목이. 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선침이야 되는 거죠? 선행매매. 아, 네. 선행매매나 아니면은 네. 뭐 주가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봅니다. 그래서 네네. 종목 얘기를 굉장히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시황이나 섹터 얘기를 하는데 종목 얘기를 잘 안 해서 종목 얘기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얘기하다가 사람이 그렇잖아요. 제 고객분들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제가 좋게 봐서 그런 거잖아요. 그쵸. 근데 막 얘기하다가 좋게 보는 종목을 던졌어. 그럼 내가 가지고 있어. 나중에 감사실이나 감독원에서 이거 뭐냐 이럴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런 그쵸. 게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종목은 예. 좀 힘들 것 같고 예. 섹터는 아니, 가능한 거잖아요. 아니죠. 종목도 줄줄줄줄 얘기하면 돼요. 여러 가지를 한 종목 찍으면 안 되는 거고 예.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분류를 하겠습니다. 어떤 네. 섹터를 딱 얘기하기보다는요.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류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네. 기존 주도주가 있어요. 네. 기존 주도주가 어디가 있냐면 반도체, 그렇죠. 2차 전지와 포함한 자동차, 네. 그리고 2차 전지 더 있고 5G 있었고요. 네. 이쪽 약간 IT 쪽하고 성장주 쪽에 있어요. 그렇죠. 얘네들이요. 이게 기존 주도주예요. 네. 얘네들이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줄줄줄줄 했고 시장이 떠도 못 가고 계속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대표적으로 지금 삼성전자, 삼성전기, SDI, LG이노트, LG전자 갖고 있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저도 있습니다. 예, 그런 종목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게 한 축이에요. 네. 또 한 축은 현재 진행형인 축이 있습니다. 네. 화학주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철강주 올라가고 있고 건설주 올라가고 네. 있고 은행주 올라가고 있고 네. 기계주 올라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현재 올라가고 있는 주식들이에요. 네.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언제까지 좋을 것이냐 요 고민을 또 해야 됩니다. 네. 이쪽은 지금 내려가고 있고 이쪽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자, 요거 두 개가 아닌 섹터들이 새롭게 나오는 것들도 중간중간에 나오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비주들 요런 네. 것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네. 이거 외의 섹터들은 다들 그냥 테마입니다. 테마. 거기 중에 뭐 잡테마도 있고요. 네. 그냥 이슈 만들어갖고 막 움직이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내년에는 대선이 열리니까 대선 테마주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예,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저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건 이제 거론하지 않고 전체 시황과 연관되어 있는 섹터가 움직일 것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이쪽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전, 자동차, 뭐 2차 전지 기존에 있었던 것들 있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것들은 이대로 그러면 끝날 것이냐? 아니면 더 갈 수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내가 이 종목을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빠지면 더 사야 되느냐, 요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고 있냐면요. 네. 얘네들이 실적이 좋아요. 실제로 사실은 뭐 조선 철강 정유화학보다도요. 네. 얘네들이 실적이 더 좋아요. 근데 주식은 참 희한합니다. A라는 기업이 있고 B라는 기업이 있으면, 사실 그런 기업은 없지만 A, B가 똑같다고 쳐요. 네. 똑같이 하는 일도 똑같고, 자본금도, 나비자본금도 똑같고, 뭐, 그렇다고 쳐요. 근데 A라는 기업이, 재작년에 마이너스 200억이에요, 영업이익이. 네. 목표가. 작년에 마이너스 100억이었어요. 올해 BEP 0이에요. 내년에 전망이 50억이에요. 좋은데요? 50억이에요. 요쪽은 4년 연속 100억씩 또는 150억씩 딱 났어요. 네. 그럼 얘는 내년에 50억이 날 거고, 얘는 내년에 150억이 날 거잖아요. 네. 근데 주가는 얘가 훨씬 많이 갑니다. 그렇죠. 훨씬 많이 떠요. 영업이익의 기울기가 주가의 기울기예요. 네.
똑같이 지금 그러는 겁니다. 얘네들 철강화학 조선 얘네들은 밑에서 올라와서 좋아지는 거고요. 네. 반도체나 얘네들은 원래 좋아했었던 애들이에요. 네. 삼성전자 보세요. 원래 좋았던 애들이에요. 네. 얘들이 실적이 나빠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올라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네. 고점으로부터 조금 떨어져서 가격 메리트가 생기면 돼요. 아, 이 정도면 좀 빠졌어. 이제 위로 여기서 사서 요만큼의 업사이드로 내가 먹을 게 있어. 그럼 들어옵니다. 기관 외국인. 빠진 상태인데. 기관 외국인들 들어옵니다. 네. 그 업사이드가 좀 돼야 돼요. 네. 보통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주식 투자할 때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분들을 약간 폄하하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A라는 주식을 추천을 하는데 만 원짜리 추천하는데 목표가 11,000원, 손절가 9,200원. 이분은 자기 주식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래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위아래 이 주식 투자는 고위험 투자거든요. 그런데 이익도 10%, 손해도 10%, 확률도 똑같아. 이러면 안 되고요. 확률적으로 훨씬 더 높아야 되고, 그리고 밑으로 손절매는 내가 5%다 그러면 위로는 15%, 25%로 봐야 되고, 밑으로 10%다 그러면 한 50%는 봐야 돼요. 그래도 정말 수익을 얼마큼 낼까 말까 하는 게 주식투자예요. 주식투자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사실 그냥 들고 있다고 버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서 하거든요. 네. 그러니 지금 기존 주도주들이 고점으로부터 빠지긴 했지만 위로 다시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야지 이 업사이드에 내 폭이 생기는 거지, 지금 빠진 것과는 그렇게 폭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 멈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고점을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대표적으로 다른 종목도 네. 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가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위로 10만 원을 향해서 10만 원을 넘어서 갈 수 있는 모멘텀이나 시황이 발생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러한 모멘텀이나 시황이 발생이 되는 요건이 뭐냐, 그게 뭐냐, 그것은 두 가지가 돼야 됩니다. 하나는 외국인들이 다시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와야 되고요. 그러면서 프로그램으로 삼성전자를 사기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전체 시장이 3266포인트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3300포인트를 넘어서 확 뛰는 시장이 돼야지만 그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네. 즉 지금 자기 차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리할게요. 나는 시장이 3300, 3400, 뭐 3600까지 간다고 대신증권이니까 어디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계시는 분들은 얘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들이 빠지는 대로 혹시 막 급격하게 좀 빠지는 이런 날이 생기면 또 사야 됩니다. 네. 예, 그렇게. 그래서 시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음에 갈 때는 걔들 차례이다라고 믿으셔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럼 또 한쪽 얘기를 할게요. 한쪽 터널원 되면서 올라오는 철강화학 조선, 특히 뭐 조선 이런 데들은 수익이 그렇게 쫓아오진 않아요. 네. 정유나 뭐 조선 이런 데는요. 네. 화학 같은 데는 좀 많이 쫓아오고요. 수익이. 네. 이런 데 쫓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숫자라고 표현하는데 숫자가 뒷받침 돼야 되죠. 주가 올라오는 데요. 얘들이 지금 올라오는 건 턴어라운드에서 올라오거든요. 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턴어라운드에서 올라오긴 하지만 그냥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주식이라는 게 그냥 막 사기만 하면 올라갈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막 빠지죠. 이거 왜 여기서 왜 빠지지? 하지만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왜, 어떤 이유냐면 그게 기본입니다. 펀더멘탈이에요. 얘들이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해요. 네. 그러면 처음에는 기대감에서 올라요. 어떤 기대감? 야, 인프라 투자한대. 이제 경기가 좋아진대. 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간대. 인플레이션 랠리가 발생이 된대. 아, 그러면 얘들이 좋아지겠네. 우라가미 군요가 그랬어. 그래서 얘들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때는 기대감에서 올라갔지만 어느 정도 올라가면 야, 이제 더 올라가기 부담스러워. 요즘 좀 그러거든요. 여기서는 무조건 실적이 뒷받침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종목으로 바뀔 거예요. 여태까지는 철강이나 이런 게 같이 올라갔어도 같이 이제는 따로따로 갈 거예요. 거기서 진짜로 수익이 가는 종목이라 아닌 종목에 구분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게 수익이 쫓아오는 정도로 봤을 때, 야, 업사이드가 더 위로 있어. 예를 들면, 이거는 그냥 보고서에 나오니까 말씀드리면, CJ제일제당이 지금 현재가에서 35%가 40% 위로 업사이드로 보고서들이 오늘 막 나오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요번 1분기 실적을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온 거예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올해 실적을 봤을 때, 아, 위로 업사이드가 이만큼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업사이드가 있는 종목들은 들고서 거래를 하든지, 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등락할 때, 늘림목에 매매를 하든지 매매를 할 수 있지만, 가파르게 올라와서 이미 수익을 다 땡겼었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내려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구분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일 좋게 보는 거는 뭐냐면,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굉장히 정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률이 뭐 이제 얼마 몇 퍼센트 됐습니까? 얼마 안 되죠,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 전에 4%였는데 지금 한 네. 6% 넘었나요? 빨리 돼야 되는데 정말. 네. 이거는 뭐 정치를 떠나서요, 여러분. 백신 빨리 많이 우리 많이 맞고. 그렇죠, 빨리 맞춰야죠. 그래서 면역 체계 돼야 되지 않습니까? 부럽지 네. 않습니까? 이스라엘, 영국, 미국 그렇죠, 그렇죠. 예, 부럽잖아요. 얘들을 보면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면역 체계가 되면 될수록 그리고 마스크를 벗으면 벗을수록 네. 소비주들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어요. 유통주도, 식음료들 이런 게 굉장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그렇게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야외에 나가서 하는 것들이 뭐예요? 야외 스포츠 신발, 스포츠 네. 의류, 네. 그리고 먹는 거, 레저, 네. 그리고 뭐 밖에 돌아다니면 이제 편의점, 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얘네들은 이제 시작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위주로 거래를 하는 게 또 당분간 어떤 한 텀에서는 한 몇 개월 동안에는 네. 시장에서 저 각광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얘가 좀 길어졌지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얘기를 하다 보면 꼭 전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아요. 아주 좋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네가 말한 대로 다 되느냐? 뭐 이렇게를 하지만 근데 그냥 경험적인 것을 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네. 취사 선택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은요. 시장에서는 우리 그 소위 우리 전문가들하고 나면서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현재 약하거나 좋지 않은 섹터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안 좋은 섹터가 여러분 뭐죠? 제약바이오예요. 아, 제약바이오는 그렇죠. 엄청 안 좋습니다. 지금요. 네. 근데 지금 제약바이오의 어떤 종목이 향후에 이러한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향후에 임상의 결과가 어떻게 될 거, 라이센스하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 이런 종목은 지금 많이 안 좋으니까 이런 종목 사가지고 탁 진득히 두고 있으면은 업사이드가 뭐 50% 100% 이상 날 수 있는 더블 이상 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방송에 나가서 우리끼리 이렇게 방송하면서 제가 얘기 여러분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욕먹어요. 그런 주식 들고, 야, 그런 주식을 몇 개월 동안, 야, 그때 시장 빠지면 어떻게 해? 첫 번째 질문. 네. 두 번째, 아, 그래? 그런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은 또 어떠냐면요. 빠졌던 종목은 더 빠져요. 더 올라가고요. 네. 그래서 그런 종목은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실제로는 근데 그런 주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건데, 네. 현실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좋은 섹터를 얘기할 때, 좋은 종목을 얘기할 때 항상 여러분 잘 보세요. 그때 패션인 종목을 섹터를 얘기하지 지금 안 좋은 섹터를 얘기하지 않거든요. 제가 요 얘기를 왜 하냐면요. 네. 제약바이오를 좋게 보려고 말씀드리는 게 추천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에 진짜 큰 돈을 번 많은 분들은 패션을 쫓아다니지 않아요. 좋지 않은 데를 쫓아다닙니다. 소외받을 때. 예, 소외받을 때. 실제로 많은 돈을 번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네. 이게 우리가 거래를 지금 막 치고받고 하면서 막 좋은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철강 좋으니까 철강으로 얘기해 볼게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막 또 샀는데 물렸다가 또 올라가고 역시 괜찮아. 우리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막 좋았다 안 좋았다 뭐 벌면 또 좋았다가 그때 조금 팔아서 야 이걸로 오늘 소주 한잔 하나 뭐 이런 분위기인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연간으로 치고받고 해서 재밌게 매매는 했지만 연간 수익률이 얼마큼 나올 것 같아요. 그거나 지금 소외되어 있는 어느 한쪽에서 네. 내가 이 주식의 가치를 보고 여기서 내가 그냥 들고서 그래 지금 시장이 꺾이면 안 되는 거예요. 시장이 있는 한 나 들고서 연말까지 시장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연말까지 내가 지금 좋지 않은 지금 반도체도 많이 빠진 거 많거든요. 네. 이런 주식들 중에서 지금 내가 여기서 사서 나 그러면 매매 안 하고 들고 있을게. 네. 그렇게 해서 난 수익률이 어떤 게 높을 것 같아요? 물론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네. 제가 경험적으로 볼 때는 들고 있었던 주식의 수익률이 훨씬 높더라고요. 저는 고객분들이 있으면 고객분들 네. 성향에 맞춰 투자를 해드리거든요. 네. 어떤 분들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원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 내가 해도 20% 30% 깨지는데 화끈하게 좀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고 달라요 다. 근데 실제로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보면요. 그냥 매매하지 않고 그냥 계획에 빠져 있었던 종목들 가지고 있는 그런 계좌들이 수익이 많이 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매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자, 이거는 지금 현문에 제가 우답을 드렸는데, 지금 섹터 질문을 하셨는데, 섹터는 그 세 가지 부류로만 답변을 드린 거고요. 네. 그런 섹터가 아닌 지금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섹터 중에, 우리가 저평가 종목을 찾으려고 하는데 저평가 종목을 어떻게 찾아? 이게 말만 쉽지 맨날 그건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게 찾는 건 되게 어려운 거니까 그건 빼고요. 뭘 생각하시냐면요. 산업 자체가 사양 산업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건 안 돼요. 아무리 저평가를 아무리 소외되어서도 네. 그건 안 되는 거고요. 산업 자체가
성장 산업인데 네. 그런데 시장에서 소화되어 가지고 주가가 빠져 있는 애들 있잖아요. 네. 그런데에 똘망한 선두 그룹에 있는 애들을 딱 사가지고 들고 있으면 수익 되게 많이 납니다. 예를 작년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롯데칠성이니 이런 거 뭐 오리온이니 이런 거 보면은 남들 다 오를 때 얘는 하나도 못 올랐어요. 뭐 호텔신라니 이런 거 못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바닥에서 올라온 게 지금 얼마나 올라왔을 것 같아요? 30% 50% 다 올라왔거든요. 네. 그럼 연간 여러분들이 이렇게 치고받고 해서 매매를 아무리 잘했다 치더라도 얼마나 내실 것 같아요? 그 정도 이상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을 찾는 걸 하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기존 주도 섹터에서 그런 쪽이 많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기존 주도주라 하면 IT하고 제약바이오주가 우리나라에서 투톱이잖아요. 이쪽에서 지금 소외받고 있어서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부장님 말씀이 너무 공감 가는 게 저도 이제 그 좀 거래를 했는 매매를 네. 했는 종목 네. 계좌가 있고 네. 예를 들면 좀 매매를 좀 덜한 계좌가 있는데 예를 들면 네.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작년 저점 기준으로 지금까지 네. 지금 한 5~6배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냥 사놓고 네. 가만히 있었으면 네. 6배 오르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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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시장은 지금 100% 이상 올랐는데 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이제 100% 200% 이렇게 수익이 다 나신 거는 네. 또 아닐 거란 말이죠. 지금 손실이 훨씬 많을걸요? 네. 최근에 장이 빠졌기 때문에 그쵸. 아마 데이터를 내보면요. 네. 수익이 나신 분, 작년에 장이 1430몇 포인트였죠. 그쵸. 그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3200이니까 두 배잖아요. 그쵸. 지수가 두 배인데, 그때 기준으로 해서 새로 투신 분, 새로 자금 입금하신 분하고 요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네. 아마 50% 이상 손실일걸요? 그쵸.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쵸. 고점에 들어온 분들이. 고점에 들어온 분들도 많고요. 네. 그리고 중간에 사고 팔고 하다가 맞아요. 이만큼 벌었다가 나중에 또 들어가서 또 거기서 깨지고 이렇게 주식은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네. 내가 매매 전략을 갖고 타이밍을 그렇죠. 잘 맞춰서 좀 하든지 네. 내 나만의 타이밍이 있어야 되든지 네. 아니면 정말 가치 투자를 하면서 그 주식을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애매한 거래를 하면 안 된다는 표현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아까 전에 좀 추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전에 이제 기존 이제 성장주 반도체 자동차 같은 것들이 예를 들면 올해 1월까지만 성장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2월, 3월, 4월 때부터 이제 죽을 좀 썼는데 약간 저는 요즘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게 강남 집값이랑 네네. 강북 집값 비교할 때 네네. 강남이 오르고 강북이 좀 따라가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중에는 또 그래도 결국에는 강남이 더 오를 것이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네네. 이 투자할 때도 예를 들면 기존의 성장주라면 반도체든 뭐 예. BBIG든 예. 이렇게 올랐으니까 예. 이제 나머지들이 떨어졌는데 예. 결국에 더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는 근데 이쪽 철강이나 건설이라든가 이런 쪽은 예. 어느 정도 한계는 있는 거 아닌가요 혹시? 근데 그게 중요한 말씀이시고 그게 여태까지 경험적으로도 그랬고 네. 이론적으로도 그래요.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네. 실제로는 네,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표현이냐면요. 네. 이번 시장의 대세 상승을 쭉 12년 동안 봤을 때 네. 이번 대세 상승의 주도가 어디였습니까? 성장주, 빵주였잖아요. 미국을 그렇죠. 얘기를 할게요. 반도체, 네. 얘네들이 인터넷 얘네들이었잖아요. 네. 근데 얘네들이 주도였는데 시장이 바뀌어가지고 얘들은 고평가되어서 요만큼 내려오고 저평가되었던 데 요만큼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뒤바뀌어서 얘가 주도가 되고 얘네는 빠질 거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얘들이 주도권을 놓치는 순간에 시장은 이제 거의 대세 하락인 거예요. 이게 여태까지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이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게 올라올 수는 있지만 이게 시장을 네. 주도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는 예, 강북에 있는 힘들다. 아파트가 강남의 압구정 아파트를 뒤집지는 못한다는 거죠. 뒤집지는 못. 그렇기 때문에 강남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장 준 거예요, 걔들은요. 걔들은 성장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쪽에 있는 시크리컬은 네. 지금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기 때문에 기대감과 그리고 일부 수익이 턴아라운드 되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지 네. 이 시크리컬이라고 경기가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 좋을 것 같습니까? 2022년, 23년, 24년 계속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네. 턴아라운드 되는 거기 때문에 얘들은 또 한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얘네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얘네는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고요. 네. 쉬고 있는 얘들은 뭐 시장 이런 거 상관없이 계속 성장하는 섹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얘들이 다시 주도가 된다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질문을 주시니까 제가 머릿속에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네. 거기에 저의 그 인사이트를 하나를 좀 더 말씀드리면 이런 제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지금 경기 회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또는 여러분들이 주투자를 한 지 얼마나 됐죠? 또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 여러분 들으시는 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경기 호황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경기 화랑이라는 말을
경기 언제 말을 언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들었는지 저는 들어본 적 있어요. 한번 언제 그러냐면요 외환위기 맞기 직전에 1995년 96년 요때 네. 정말 좋다. 25년 전 네, 정말 좋다. 그때 그랬거든요. 네. 그때 이후에는 경기 회복이라는 말을 했지만 네. 호황이다 화랑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돈이 또 풀렸잖아요. 네. 그래서 경기 회복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경기 회복을 지나서 호황과 화랑이, 이게 우라가미 군요의 이론이잖아요. 네. 주식시장의 4계에서요. 여기서 호황과 화랑으로 가는 그런 시장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시크리컬들이 우리가 생각하면 또 엄청나게 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경기가 호황, 화랑으로는 다시 가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체적 역, 네. 전체적 너무 오랫동안 저금리, 저성장 국면에 지금 전 세계 사이클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바이러스를 맞았고, 바이러스로 인해서 돈을 풀어라서 마치 회복되고 좋아진 거로 느껴지지만, 그것을 위한 피해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호황이 될 수 있을까? 화랑이 될 수 있을까? 그거는 정말 가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면 그 전체적인 흐름하고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접목해서 생각을 해보면,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 기존의 성장주가 쉬더라도 더 가고, 네. 시크리컬들은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게 어떤지. 지금 단순히 이분법으로 좀 나눈다는 매매를 예. 조금 단기 매매는 시크리컬에서 좀 하고, 예. 그 성장주는 좀 장기 투자하는 게 좀 각자 맞는 방식이 지금 시기에는 좀 그렇죠. 지금 시기에는 이제 그렇게 됩니다.